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요즘 저는 GV80과 관련된 영상을 가장 많이 배포한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죗값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총 22부의 관련 영상을 만들었고요. 수십 건의 포스팅을 하면서 GV80이 비교적 좋다는 의견을 많이 알려드렸고요. 덕분에 기대감을 많이 높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GV80을 학수 고대하셨던 분들에게 GV80이 올해 출시가 되는지,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GV80의 페이스리프는 언제 됩니까? 이런 출시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군대에 입대할 때 GV80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대했는데 아직도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출시가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요, 연말 수입차 프로모션 등으로요,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들이 수입 SUV로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제네시스 브랜드에게 조금 오리무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GV80의 공개는 글로벌에서 올해 마지막 모터쇼인 LA 오토쇼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LA 모터쇼는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모터쇼이기 때문이죠. 또한 다양한 제조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모터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펠리세이드를 LA 오토쇼에서 공개했죠.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쳤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 LA 오토쇼를 통해서요, 공개되는 것은 사실 자동차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매체와 해외 매체까지도 GV80의 공개가 예상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시간으로 어제 개최된 LA 오토쇼에서는요, GV80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죠. 적당한 기다림은 긴장감을 높이고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9월이었죠. 여름쯤에 출시가 예정이었던 3세대 G80이 내년 3월로 출시가 한 차례 연기가 되었죠. GV80마저도 지연이 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어느 때보다도 조금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차량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치 김이 빠진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요,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입 차량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GV80의 예비 고객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죠. 12월 28일경 킨텍스를 통해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GV80의 출시 일정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소비자가 만들어낸 루머일까요? 킨텍스의 일정표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요, 지금부터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11월 28일에 현대자동차 미디어 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메인 부스인 그랜드 볼륨을 예약했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하게 GV80이 발표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검색해보니까요, 12월 28일에 있었던 일정 자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컨퍼런스를 준비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연말에 그랜드 볼륨과 같은 장소를 대여하기 위해서는요, 연초, 늦어도 연초 또는 연중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는 점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GV80을 발표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현대차 자체에서 큰 행사를 준비했었는지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큰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정황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줄 수도 없죠. 또한 공식 발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28일 GV80의 공개는 단순 루머 정도로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을 기대하는 소비자가 만들어낸 루머일까요?
아쉽게도 믿음과 신뢰가 낮아진 상태에서 G80 그리고 GV80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일부에서는 차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출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소식까지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초에 실제로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보베드림과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는요, 올림픽대로에 멈춰진 GV80을 목격했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져가기도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아니냐는 이슈까지도 발생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어떤 이슈에 연달아서요, 제네시스 GV80 대표 카페인 GV80 클럽에서는요, GV80의 지연 출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진 결함은 아니고요, 감성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12월 달에 출시될 것 같다는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시가 지연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GV80의 실내 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되었죠. 럭셔리 SUV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어두운 색상의 실내와 버튼이 사라지고 여백이 많이 느껴지는 실내 사진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과 센터 패시아가 연결되는 돌출된 디자인 부분은 물리적인 버튼이 제거되면서 너무 허전하다 또는 좀 이상하다 라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센터 패시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간을 보면서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끝없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운전자 공간이 포착되면서요, 한 장의 실내 사진은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선보인 차량을 보면요, 출시 전에 포착된 차량보다 실제 차량이 훨씬 멋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출시된 쏘나타, 셀토스, K7, 그랜저 모두 유사한 분위기였죠. 또한 정식 공개와 함께 역대급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K5의 경우도요, 공개 전의 평가는 호불호가 사실 반반 정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연먹구름 채널에 16부까지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면 공개 후와 공개 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칙칙한 느낌의 실내 사진으로 그동안 실망감이 컸다면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서 새롭게 실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블랙톤의 차량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 실내 공간은 기존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14.5인치의 내비게이션과 센터 패시아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여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버튼을 제거하고요, 새롭게 도입된 크리스털 터치패드로 기능이 연동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다운 실내 디자인의 핵심은요, 대화면 14인치 내비게이션 외에도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착된 사진에서 전원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실제 작동되는 상태를 제가 먼저 봤는데요, 아름다운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을 자랑하는 랜드로버의 공조기와 비교해보더라도 직관적인 UI와 함께 디자인을 포함한 신성 면에서도 비슷하거나 작동 방식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럭비곤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조금 아쉽다는 반응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차량에서는 어색하지 않고 비교적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암레스트 콘솔의 경우 최근 공개된 더뉴 그랜저처럼 운전자 쪽으로 길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진에서 새롭게 발견된 공간이 하나 있는데 실내 공간에 전자식변속기가 적용되면서요, 하단 부분은 좀 공간이 남게 되죠. 격자형 패턴으로 가죽마감 처리되어 있는 이 공간은요, 마치 보기에는 뭐 개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간에 히든 수납 공간이 제공되는 건지 뭐 단순한 디자인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팰리세이드에서 브릿지 타입 하이 콘솔이라는 이름으로 하단에 수납 공간을 제공하죠. 차량에서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SUV의 경우 차체가 높다 보니 이런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GV80에서 이 부분이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이런 장비들의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을 넣어두는 공간인지 어떤 공간인지 현재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 되는 진짜 이유와 출시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1월에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3세대 K5죠. 제네시스 GV80을 동시에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은요, 누가 보더라도 세대의 차량을 한 달 내에 발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두 대의 완전한 신차와요, 볼륨 모델인 그랜저를 함께 출시하는 것 자체는요, 뭐 자동차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무리수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선보이게 되는 GV80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를 총괄로 담당했던 맨프레드 피치 제널드 부사장이 사퇴를 하게 되었죠. 제네시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인도어도 방식을 밀어붙였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총괄로 담당했던 부사장까지도 중국으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이기보다 뭐 누가 보더라도 좀 힘들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가 지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조사가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출시 일정을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GV80의 소식을 가장 많이 알려드렸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좀 일정을 언급하기 쉽지 않지만 저를 믿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참고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네시스 카페 GV80 클럽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에는 세 가지 엔진으로 출시가 되는 것은 뭐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죠. 가장 먼저 출시가 되는 3.0 디젤 엔진은 올해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출시 일정과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은 좀 다르죠. 공식 출시는 늦어지더라도요, 올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 가솔린 모델의 경우 당초 내년 3월에 출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출시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GV80 가솔린 모델은 예상보다 일찍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11월에 디젤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3월경에 3세대 G80 출시와 함께 GV80 가솔린 모델도 이때 출시가 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늦어지면서 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제네시스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월에 GV80 디젤이 출시가 되고요. 1월 말 또는 2월 초에 GV80 가솔린과 3세대 G80이 출시가 동시에 된다면요, 결과적으로 뭐 한 달 반을 텀으로요, GV80과 G80 모두가 출시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출시와 관련된 예상 일정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면요, GV80 티저는요, 아마 다음 주 아니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의 공식 발표는요, 12월 한 중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GV80 공식 출시 인도어도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12월 중순쯤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80의 정식 출시는 아마 12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디젤 엔진을 시작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한 2월 말쯤에는 GV80 가솔린 모델과 G80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공식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고객이 인도받는 경우는 대부분 1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3부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조금 무거운 소식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GV80이 출시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G80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G80의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GV80과 G80의 디자인 차이점을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